안 자고 뭐 하고 있어? 잠이 안 와? 네. 귀가 너무 간지럽다고? 어디 봐봐. 너 조금 기지가 조금 있다. 그래서 많이 간지러운가 봐. 아, 원래는 엄마가 파주시는데 요즘에는 못 파고 있어서 그러게 조금 많이 쌓였는데? 많이 간지러워? 잠이 안올 정도면 심각한 것 같은데. 내가 기 봐줄까? 나도 잘 파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가 잠이 안 온다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볼게. 어때? 만약에 좋으면 다음에 나도 파줘. 그럼 되지. 괜찮아? 그래, 그러면 마침 바로 옆에 기팔 것들이 있었네. 그러면 내가 네, 기를 파줄게. 오늘은 너가 기지가 조금 많은 편이니까 세게 파줄 거야. 너무 아프면 얘기하고, 얘기해도 계속 할 거지만. 그러면 먼저 너가 귀에 아까 보니까 되게 큰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큰걸 먼저 이걸로. 이 나무 귀인데. 이걸로 파줄게. 밖에 차 소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먼저 이쪽부터 이쪽 귀부터 봐줄게. 안 아파? 그러면 좀더 여기 되게 큰게 있어. 들리지? 이거 봐, 진짜 커. 내가 너의 비위를 위해 보여주진 않을게.
이쪽은 대충 커다란 귀지는 했고, 이번에는 이쪽, 반대쪽 해줄게. 이쪽도 되게 커다란 게 많네. 어때? 이제 잘 들리지? 잘 들려? 엄청 큰걸 뽑아서 그런가 봐. 다음은 지금 귀지를 조금 맞게 펴놨으니까 이 면봉으로 가루 좀 이렇게 닦아줄게. 가루도 꽤 많이 있다. 옆부분도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쪽 해줄게. 너가 아침까지 못 자서 그런지 차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됐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되게 부드러운 솜인데 이걸로 길을 조금 털어내줄게.
회사를 조금 착각했는데 이거를 귀 안에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넣어서 빼면은 여기 파인 곳에 기지가 묻어서 나오는데 그래도 해주려 했는데 이미 기질 다 팠네.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해줄게. 그래서 기지는 안 나온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거 브러쉬인데 브러쉬로 귀 한번 털어줄게. 여기 주변에 귓바퀴 묻어있잖아. 머리까지 깨끗하게. 마지막으로는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 물티슈로 귀를 한번 닦아줄게. 연한 아기 피부용이에요. 다음은 이쪽이 해줄게.
물기까지 다 끝났어. 어때? 시원해? 시원해? 귀도 다 깨끗깨끗해. 이제 안 간지러워? 잘 수 있겠어?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 자.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잘 자고 이따가 깨워줄게. 잘 자고. 다음에 봐. 다음에 봐? 아니, 눈 뜨면 봐. 안녕.